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QRT, 더존비존, 한국전력, STI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QRT인데요. HBM하고 XR 모두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국내 유일의 신뢰성 테스트 기업이고요. 39년간의 업력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 제조사, 팹리스, 파운드리 등 반도체 산업 내에서 글로벌 고객을 고객사로 모두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의 품질 보증 부서로 시작을 했고요. 2014년에 SK하이엔지의 반도체 검사 부문이 분할돼서 기업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내외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부품, 5G AI, 그리고 뭐 우주항공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반도체와 전자 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와 종합적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반도체 신뢰성 평가는 주로 양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고요. 오스타트가 제공하는 파이널 테스트와는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평가는 평가 시간, 그다음에 테스트 조건, 프로그램 세팅 난이도, 그리고 고객의 특별 요청 사항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품별로 테스트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최근 반도체 고성능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ASP 상승의 수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향 신뢰성 평가 기준으로는 23년도 기준으로 한 58%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점진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주 고객사인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과 함께 22년, 23년 매출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올해부터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사업 다각화 효과로 실적 우상향 사이클 진입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업 회복에 플러스되는 VR, 반도체 리사이클 비즈니스 본격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동사는 VR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DDIC 모듈에서 불량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만 떼어내서 평가를 하고 리사이클링하는 기술을 고객사와 프로젝트로 공동 개발 성공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VR 디바이스 수요 약화에 따라서 동사 기술이 적용이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저가형 퀘스트 출시에 따라서 물량 증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동사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동사는 VR DDIC 모듈 외에 GPU나 HBM 같은 불량품 리사이클 프로젝트를 고객사들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향후 동사의 리사이클 기술 도입이 본격화된다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더존비즈온입니다. 동사의 제2의 전성기를 클라우드 이후에 AI가 이끌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고유한 클라우드 사업 모델과 AI가 결합을 해서 좀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2의 한글과 컴퓨터 기업으로 좀 물망에 올라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B2B 서비스인 ERP 누적 고객 수가 11만 개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과거 클라우드 서비스 결합으로 고객당 매출이 증가를 크게 했던 것처럼 AI가 유사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AI 기반 개발 플랫폼 젠 AI 듀스를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올해부터 기존 ERP에 AI 결합해서 업셀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란스 10에서 ERP와 그룹웨어 데이터를 축적한 후에 자체 AI 모델과 신뢰도 높은 외부 AI 모델을 결합해서 보안과 데이터 검증에 강점을 지닌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본업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고요. 4분기 매출액 1032억 원, 영업이익은 229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9.7%, 32.6% 상회를 했고요. 엑스펜디드 ERP와 스탠다드 ERP 부분이 지금 각각
30에서 19% 성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 증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트 ERP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 구축형 제품의 기술 지원 중단 정책으로 스마트AI 매출이 감소를 했지만, 위하고 영업 강화로 YOY 9.2%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로 외주 용역비가 감소하고 있고요. 개발 과정에서도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현재 동사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YOY로 12.2%, QOQ로는 4.6% 개선된 2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요. 성공적인 비용 효율화와 AI를 통한 서비스 업셀링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4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전력입니다. 참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 PBR 공기업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기관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도쿄전력의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도쿄전력이 2023년 초 이후에 토픽스 지수를 25%나 아웃퍼폼 했는데요. 주요 모멘텀은 요금 인상 그리고 원전 재가동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22년 7월 재가동이 결정된 이후보다 23년 하반기에 주가 상승폭이 크다라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4년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겠지만 23년도 4월 도쿄증권거래소가 저 PBR 시정을 발표한 이후에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기 때문인 이유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한국전력과 도쿄전력의 주가 수익률 격차가 10년간 최대로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24년 신한울 2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25년, 26년 매년 1기의 신규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발표될 11차 정기분을 통해서 신규 원전이 추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은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 내러티브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통적으로 한국전력의 12개월 후행 EPS와 주가는 동행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 속도가 느린 것은 섹터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정책, 불확실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 PBR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동사의 주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8천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